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도가 봄이 왔어요. 봄이에요? 오늘 4도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진짜 안 춥더라고. 춥던데. 오늘 따뜻하게 입으셨나 본데? 아니, 아침에 추웠어요. 참만나누니 꽃사슴이야기님, 네, 어서오세요. 서연아님, 하루님, 허명수님, 조블루스카이님, 창카타리나님, 허명수님, 유경님, 박선희님, 프로지오님, 어서오십시오. 허명수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허명수 씨는 저 아주 오랜 지인입니다. 네. 지난주 이제 우리 미라클 크림을 처음 썼단 말이야. 그렇게 지인이 오래된 지인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거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와서 사용하고 하루 만에 문자가 왔는데 막 이렇게 막 저는 하루 발랐는데 달라졌다며. 지금 그래서 지금 난 다들 너무 미남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별로고 있다가 아마 지금 이거 패치 사러 왔을 거예요. 아유, 별사탕이 얻어지고. 다행이십니다. 그럼 24년은 아주 멋진 남자, 품이 있는 남자로 사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붙여오세요, 여러분. 내 얼굴에 진짜 깜놀해. 왜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그냥 눈도 한쪽 눈만 이렇게 뜨고는 옆에다 놔뒀다가 여행용거 놔뒀다가 눈부터 붙이고 입 붙이고 저덕 붙이고 이러고 있다가 덜 깬 잠을 깨면서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탁 하고서 거울을 딱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미백서부터 보습서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의 방송 주제는 아침 일찍 하는 루틴에 요거를 하나 넣으세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미백이 돼가지고 막 어머 이대로 외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 귀걸이 보여? 네가 오자매? 이렇게 귀를 살짝 이렇게 뒤로 할까 볼까? 내 거는 다 저기 고물자야. 골동품. 오래된 것들. 앤티크. 패치 옆에 패치 있는 건 뭘까요? 네. 아, 이거요? 저희 트리트먼트, 여행용 트리트먼트. 오늘 저희 패치 사용해보시고 리뷰를 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여행용 트리트먼트를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그런 걸 써주셨어. 조금만 핸드폰으로 보다가 집에 있는 50인치로 유튜브를 봤더니 내 피부가 너무 곱다고. 나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우리 집에서도 내가 유튜브를 저 TV를 좀 볼까 그러는데 약간 나 보기가 무서워. 혹시 크게 나오면은 모든 약점이 다 보일까봐 그걸 못 들어보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나도 한번 내 얼굴을 50인치로 봐야 되겠다. 저희 것도 50인치니까. 제가 패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패치를 나한테 이거 언제 세일하냐고. 와이프가 이게 떨어졌는데 패치를 사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타사 제품에 그 마스크팩을 붙이고 아무리 해도 이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쭉 본인이 써왔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얼굴을 붙이면은 아까 그거일 거예요. 얼굴에서 광이 나거든요. 근데 그 광이 다른 광이에요. 그렇지. 이거는 그냥 모두 다 없애가지고서 안에서 나는 광이란 말이죠. 뻔덕이는 거거든요. 광이 아니고. 근데 실수 한번 싹 없어지죠. 사람들은 그게 광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리 미라클 패치는 바르고 나면 그 광이 겉에서 나는 광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수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겉에서 날 수가 없어요. 그 두 개만 사시면 4,000원 오늘 디스카운트고 한 개 사면 뭐 그냥 한번 써보시는 거니까 다 내셔야 됩니다. 항산화, 항염, 또 항암 효과까지 있는 베타크루칸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베타크루칸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 프로를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아하님이 이 패치 열심히 붙이면 촉촉하고 잡티가 흐려져서 화장 안 하고 다녀요.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잡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렇게 화학적인 제품들 안 쓰고 이게 천연의 제품들을 쓰면은 피부가 많이 보호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화님, 저는 패치 덕분에 모임에 가면 피부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요. 패치 덕분이에요. 딸들도 좋아해요. 회사원인데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패치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마사지도 안 하고 하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제품이 되었나요? 오늘도 구매해야죠. 믿고 구매. 야매 제품 모든 제품 싹 다 바꿨어요.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국화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화장품 바르는 순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패치는 내가 하고 싶은 날 그냥 세수만 하고 그냥 처덕처덕처덕 붙이고 그냥 누워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되게 보습이 잘 돼 있고 환하거든요. 나는 그냥 미라클 크림 바르고 그 우리 이제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될 정도로 건강하게 해주는 우리 토너 크림 있거든요. 그 두 개 바르고 그냥 비비 정도 그렇게 바르고 다니거든요. 종류도 지금 많지 않고 그래서 굳이 뭐 화장품을 순서대로 쓰지 않는다. 어느 날은 아 얼굴이 약간 덥다 그러면 토너 크림부터 발라요. 그러면 시원해가지고 피부가 쫙 쪼그라드는 느낌이야. 그 여름에 바르면 이 토너 크림 너무들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거 몇 개 안 되거든요. 요거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 지금 현재 모아놓은 라인이 되게 많죠. 네, 모아놓은 것들 생각하면 저희 제품 굉장히 쌉니다. 네.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정말 그리고 200ml짜리를 잘 안 만들어요 요새 화장품들이 다 몇십 밀리 30ml, 50ml 요새 네, 그래서 커봐야 80ml 정도예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건데 저희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효과를 아신다는 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 이런 얘기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허명수 씨가 그러잖아요. 하루 발라봤는데 달라진 거를 확인했다고. 그러면서 저 친구가 이제 샴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샴푸보다 이 미라클 크림이 더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패치도 좋지만 또 미라클 크림도 좋은데 좋다 그럼 다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러면 저기 딱 뭐 크림 좋다고 그러세요. 저는 패치 좋다고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다 좋습니다. 네. 초롱보라 냉무님께서 날마다 컴퓨터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서 늘 눈이 피로한데 자기 전에 눈을 덮어주면 피로가 싹 가셔요. 그리고 네. 입술 주변 잔주름 예방을 위해 입술 위에다가도 붙이고 있어요. 또한 예전에 코 주변에 염증 뾰루지가 생겼는데 패치 붙이고 난 후에 빨리 완화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나 업무가 많을 때는 패치를 두세 장씩 얼굴에 붙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꽃사슴이 여기 있는 이 화장품 구매하려면 너무 비싸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데 뭐만 사도 한 개가 몇십만 원이어서 맞아요. 저는 저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화장품이. 끼케아 뭐 예전에 뭐 키엘 로션 뭐 이런 거 사고 그랬으니까 백화점 밑쪽에 이제 그 여성용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키엘이 싼 거더라.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화장품 가격을 말하기가 괜히 미안해 사면서 당연히 사야 돼. 공 하나 빼. 48,000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투명합니다. 굉장히 얇은데 요게 이제 한 20분쯤 있으면 하얀 색깔로 변하고 미백 효과가 엄청 좋고요. 또 주름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박선유님이 그랬나? 처음에 화면에서 뵐 때마다 젊어졌다고. 저는 요새 진짜 다들 제 나이를 안 봐요. 아주 뭐 피부는 뭐 어디 가나 칭찬 들어요. 근데 제가 좋은 피부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드름이 참 많이 났던 피부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피부 고운 사람이 너무 부러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피부 이 바닥 자체가 엄청 쫀쫀해졌다. 탄력이 생겼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도 몰라 내가 눈이 나빠서 내 피부 안 보여서 그러나 되게 이뻐 보여요. 피넬 패치 사이즈가 얼굴에 붙이기 너무 편하고 집안일 하기 전에 붙이고 다니다가 얼굴에 밀착된지도 모르고 마당에 나갔다가 이웃을 만나 제품 홍보까지 했나요? 얼굴이 환해졌다면 비법이 패치였냐고. 여련이님,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런칭 이후 3종 세트 사용하고 나서 피부결이 매끈 탄력이 생기고 잡티가 옅어지고 사진 찍으면 이마와 볼에 물광으로 반짝이며 입술 근처에 각질이 없어졌어요. 주위 분들께 추천해도 다들 저와 같은 효과를 보네요. 정말 빛이 나요. 반짝반짝해요 얼굴이. 여름님, 피넬 패치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구정에 큰딸이 와서는 엄마 피부 맑고 빛이 난다고 피부 좋아졌네 하더군요. 패치, 미라클, 토너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너도 사용해봐. 그래서 쟁여놨던 거 두 개씩 써줘서 제 것도 쟁여놔야 합니다. 엄마들은 왜 이렇게 쟁이였다가 아끼다가 꼭 딸들한테 부모한테 뺏기는지 몰라. 보통 이제 천연 화장품 하면 보통 한 0.1%에서 한 2-3%만 넣어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쓸 수 있는데 저희는 100%입니다. 요 종이장만 지금 천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합니다. 색깔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말라서 하얗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되면 빼시면 됩니다. 이게 투명할 적에는 계속 보습 효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20분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이 보습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길게도 가요. 이게 화장을 하려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아침에 붙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피네 패치 극
건성인 저에게 신세계를 알려줬어요. 세수하고 나오면 물기 있는 상태여도 바로 건조함을 느끼는데 요거 요물이에요. 바로 이마 양볼 하나씩 붙여주고 저는 반으로 잘라서 눈가, 미간, 콧장 등 턱 및 다른 부위 꼼꼼히 붙여준답니다. 저는 그냥 탁탁 반씩 접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입 한번 딱 맞고 눈은 이제 한쪽 맞고 마지막 눈은 마지막에 맞고 뭐 이러면서 그냥 짝짝짝짝짝짝 핍니다. 네, 진짜 좋은 제품은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남이 인정해줄 때에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네. 그렇죠. 화장인데 좋아진 거를 상대가 안다면 그거보다 좋은 화장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도리님, 미라클 크림 안 따가워서 재미없어요. 다들 따가운 거, 열감. 처음에는 이게 저희 뭐야.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그 열감 때문에 반품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처음에는. 맞아. 네. 이거는 지금도 가끔 이건 들어와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설명 다 드리고서 보내드리는데 이제 그거는 깜빡 잊어버리고서 뜨겁다는 느낌보다는 막 따갑다라는 말씀드리겠어요. 도라지꽃님 피부가 얇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이게 이제 저희 화장품은요. 이제 무화학, 무알코올, 무색소 또 무향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제품 어떤 걸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발명 특허로 경피 침투 공법을 쓰고 있거든요. 침투 공법만 있는 게 아니라 베타콜로칸과 30여종의 한방 식물성 추출물이 기준치보다 높게 다량 함유되어서 속건조를 해결하고요. 주름 개선 및 미백 기능까지 탁월합니다. 주름, 미백, 항염, 지루성 여드름, 모공 축소, 피부 생기 부여 등 특허받은 물질로 입증된 신뢰성이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이주님이 처음 써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써봐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좀 아까 설명 뭐 들으셨겠지만 저희 뭐 처음이시면은 패치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패치를 한번 오늘 어차피 오늘 세일하니까. 세일하니까 세일하는 것부터 써보세요. 뭐 굳이 뭐 저희가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패치를 쓰시면 그 다음에 또 뭘 사야 되겠다 그때 결정하셔도 안 늦습니다. 김영란님은? 김영란님은 전 이마에 비립종처럼 많이 뭐가 났었는데 야매 제품 쓰고 나서 이마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강추합니다. 이뻐지는 중님. 패치 떼어나고 나니 광이광이. 저 지금 광녀예요. 네, 떼어난 패치도 아까워서 발 뒤꿈치에 문질문질해요. 발 뒤꿈치까지 촉촉 이뻐져라. 패치는 저도 마른 오징어 피부가 가락동 생물 오징어로 바뀌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런 또 표현은 그럼, 또 그럼요. 마른 오징어가 피부과 가면 남자분이 정말 많대. 네가 오잖아. 요즘 많아요. 뭐 많아요. 요즘 남자분들 남자들이 요즘 화장하고 나오잖아. 네. 여기 있는 점을 빼려고 피부과 한번 갔었는데요.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요즘은 진짜 많아요. 다들 관리하느라. 진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발표해 주세요. 우리 이 트리트먼트를 받으실 분 10명. 네, 아하님, 여련해님, 김영란님, 최진영님, 여름님, 국화님, 푸른하늘님, 이뻐지는 중, 이명현님, 최숙정님까지 해가지고 패치 방송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